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오지. 자, 자, 뉴스 아나운서로 변신한 여친이에요. 여친이 갑자기 라이브 뉴스에 참여하게 된 사연 뭘까요? 빨리 한번 까봅시다. 와, 이거 뭐야? 애니메이션 컷신도 따로 있네? 장인어른? 여친 집인가 보네요? 자, 기상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맑음, 해가 쨍쨍이에요. 장인어른, 물에 젖으면 안 되는 옷을 입고 갈 계획인가 봐요. 오케이, 멋쟁이 신사가 된 장인어른. 야, 어이 남친, 지금 당장 저 여자 아작내고 와. 아, 알겠습니다, 장인어른. 오, 기상 캐스터 눈나와의 랩 배틀인가요? 그리고 약간 인상 깊은 게 장인어른이 이제 남친을 인정을 했나 보네요? 맨날 남친 죽이려고 피코 암살자 보내고 여러 번 했었는데 이제는 슬슬 인정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. 어찌됐든 기상캐스터 누나 오지와의 랩 배틀 한번 봅시다. 그러고 보니까 여친씨 맞죠?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죠? 제 남친과 랩 배틀 해주세요. 예? TV 라이브로 말이죠. 아, 전 못해요. 기상캐스터라고요. 삐버스키키 삐밈. 그딴 건 관심 없고 마이크나 들어라. 오늘은 뭔가 남친이 오히려 악당 같은데요? 3, 2, 1, 자, 갑작스럽게 라이브 쇼로 진행되는 랩 배틀. 지금 기상뉴스 시간에 난입해가지고 갑자기 랩 배틀 쇼가 되어버렸어요.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저게 위치가 보니까 아나운서 같거든요. 여친이 귀여운 거 보소. 그리고 저 기상캐스터 누나의 이름은 오지인데 저게 그 또 약간 어디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가봐요. 약간 오리지널 만화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라고 합니다.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. 자, 원래는 항상 남친이 뭐 암살자가 와가지고 역으로 랩 배틀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남친이 암살하러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악당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와중에 노래 괜찮은데? 오지 누나 목소리도 좋은 것 같고요. 야, 이거 최초 아닌가? 장인어른과 남친과의 콜라보 같아? 근데 장인어른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? 본인이 직접 가서 하지. 휴, 잠깐만. 너도 알다시피 이거 공평하지 않아.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여친이 여기 있잖아. 너 도와주려고. 나는 내 스스로 막 준비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. 잠깐 뒤로 좀 빠져 있을게. 뭐야? 뿅. 여친. 이게 뭐야? 당황스. 장인어른까지 이게 뭔가 싶네요. 내가 뭘 봤지 방금? 자, 됐다. 이제 이야. 자, 이번에는 시리우스 시리라는 캐릭터인데 약간 구름하고 관련된 캐릭터이지 않나 싶은데요. 생긴 게 자, 지금 기상 캐스터라고 그런지 구름이랑 태양으로 나눠져 버렸어요, 둘이. 그 와중에 또 쓸데없이 노래 좋네. 빠바바바. 이 시리는 랩 좀 하는데요?
야, 지금 라이브 쇼에 관객들이 막 몰리고 있는데요. 시청률 터진다. 떡상 가지야. 지금 창문 쪽에 보니까 온 동네 소문 다 났네요. 구경하라고 전부 몰려들었네. 빠바바빠. 근데 이거 라이브쇼 이렇게 막 난입해도 되는 거 맞아요?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이것도 손을 썼나보네. 장인어른 엄청 부자인 거 아니야? 아니면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던가. 응? 이렇게 마음대로 막 뉴스까지 잠입하게 만들기 말이죠. 만들게 하고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구름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저 이제 태양이 운다. 잃어버렸어. 어떡해. 야! 야, 이건 불공평해. 야, 넌 나보다 7주나 먼저 경험했잖아. 남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7주차까지 레페트를 했잖아요. 자기는 또 처음 등장하는 거라 이길 수가 없다고, 이거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. 어이 시리, 나한테 마이크 넘겨. 그래. 아, 네가 뭔데 내 여동생을 울려? 어? 이거 좋지 않아. 3, 2, 1, go. 누나. 딴딴딴딴딴딴. 자, 이번에는 써니라는 앤데 진짜 딱 닉값하는 캐릭터죠? 누가 봐도 태형처럼 생겼어요, 캐릭터가. 오! 약간 상여자 캐릭터 같은데, 목소리가? 너는 너무 느려. 고정도론 어림도 없지. 근데 곡 난이도 자체는 시리가 더 높았던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비슷한가? 근데 박자가 약간 엇박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헷갈린다. 야, 요 모드덕에 대해 괜찮게 뽑혔네요. 노래 퀄리티도 괜찮고. 괜찮은데? 관객수는 그리고 그대로인가요? 뭔가 좀 바뀐 것 같다, 뒤에? 잠깐만, 이거 라이브 쇼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나요? 역시 레페틀 중독자. 라이브로 거의 뭐 한 6시간? 한 8시간 내리 때려박은 것 같은데요, 랩으로? 남신은 그냥 랩 할당량만 채우면 돼. 이제 남친은 슬슬 랩 중독자를 넘어서 랩 변태 느낌이야. 이제는 랩 안 하면은 정신병 오는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, 이제 남친은. 따따따따따따. 아니 근데 원래 이거 장인어른이 보내가지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장인어른이 이제 보내버리라는 의뢰도 까먹고 본인 랩 배틀에만 그냥 열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이겼나? 그래서 결국 남친은 장인어른의 수트에 대한 복수를 성공했고, 그리고 하루 동안 장인어른의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. 오, 훈훈한 엔딩 끝.